예수님이 그때 책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는데 뭔 줄 알았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왜 한 달란트를 맡기겠냐? 은행에 놓고 이자 받지. 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기업이 어려워요. 기업 자체도 어렵고 또 노사 분교 때문에도 어렵고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 좀 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하나 하려면은 100억이 든다. 그러면요, 100억 갖고 뭐라고 복잡하게 회사를 해. 차라리 그 돈 어디다 넣어놓고. 보세요. 1억을 넣으면 요새 얼마나 와요? 한 달에. 누나바시야지. 한 40만 원 나옵니까? 그렇죠. 1억 넣으면 40만 원은 별거 아니죠. 10억 넣으면 400만 원. 100억 넣으면 4천만 원이면 사러. 그러면 100억을 넣으면 한 달에 4천만 원씩 나오면 또 2천만 원 갖고서 2천만 원씩 적으면 또 늘어나잖아. 그게 낫겠어. 100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게 낫겠어. 그치? 일반적으로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지. 근데 왜 그게 성경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줄 아세요?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너 혼자 살지만 100억으로 회사를 차리면 100명이 살잖아, 이 바보야.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오. 성경의 위대함에 박수.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사고는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 너 혼자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힘이 들어도 그걸로 사업을 해서 100명의 조공원을 끓이고 같이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성경 보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설교하기가 쉬워요? 저 자식은 잘 나가다 꼭 그렇게 지자랑을 했다대. 그게 뭘 자랑이요?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못 온다 못 온다 그러면요 내가 힘 빠져서 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지시 나서 잘한다. 여러분 밥을 해놓으면요 그냥 먹지 말고 참 맛있다 좀 이상하면 특이한 맛이 있다 이렇게. 아유 당신은 요리책에도 없는 맛을 내. 아유 당신은 진짜 요리사야 요리사 이렇게. 에?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고 막 했더냐. 우리 신랑은 그냥 해주기만 하면. 아니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엌에 딱 들어갈 때 우리 신랑은 그냥 해주기만 하면 좋아서 어째 이렇게 들어가는 여자하고 어지간히 해줘도 맛있다고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거 내가 참 벌써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부엌에 들어가는 여자가 벌써 기가 꺾였죠. 그건 누가 만드냐? 신랑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 관계 속에서요 뭐 두루두루 자르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 밥 먹는 것을 보면 도저히 옆에서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러면 왜 나는 맛있게 먹냐? 솔직히 맛이 있어서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사상과 철학과 어떤 깨달은 데 있어서 맛있게 먹어. 어떻게?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희한한 맛. 그 보세요. 그러니까 사상 하나가 깨니까 맛이 없으면 어때? 희한한 맛이지. 그죠? 그지만 즐겁게 먹어. 왜? 이것이 뭐 계속 먹는 건 아니잖아. 어?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려고 하면 물렸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맛없다 그러지 말고 여보 나 그거 지난번에 물렸다. 예, 그러면 또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막 이러고 들어가. 그러니까 아내로 하여금 부엌에 들어갈 때 신나게 들어가게 하듯 나는요 이게 설교를 하면요 막 우리 교인들이요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설교 준비하러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 잘 들으세요. 그렇게 들어가는 목사하고 이번 주에는 또 뭔 설교를 한다는 거지. 이놈은 설교만 없어도 목사 해먹을 텐데 말이야. 또 해봐야 다 좋을 텐데 제가 바늘을 갖다가 툭툭 찔러가지고 그냥 깨워야 되려나. 그러면 벌써 설교 들어가는 자세가 틀려버렸죠. 그 좋은 설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순복음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설교에 비해서는 열광적이요. 어떤 교인은요 굉장히 잘하는데도 졸고 있어. 근데 어떤 교인은요 뭐 별것도 아닌데도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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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의도는요 내가 여의도에 가서 부흥회를 해보니까 설교를 못하겠어. 하도 박수 쳐 싸서 하도 막 조금만 그러니까 이거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당신들이 가진 거에 비해서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이 100이면 100을 해야 되는데 200, 300, 500, 1000을 해요. 그 왜? 상승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상승 효과가. 이 상승 효과가.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1000을 가지고 있는데도 200, 300 밖에 못해요. 왜? 불필요한 신경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장로님들부터 눈을 내리 깔아가지고 주문하 입고 있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설교자가 모르고 하니까 그러지 아는 사람은 가서 귀 둥개기를 붙여버리고 싶어. 똑바로 들으라. 아니 주보를 설교 시간에 읽을 일이야 그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싹 해줬는데 야 짜장면 시켜먹자. 어떻겠어요? 응? 김이 새? 근본적인 후회가 되는 거. 저걸 내가 신랑이라고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 되냐 이거? 응? 그때 미스터 김한테 갔어야 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혼의 근본 문제를 흔드는 거라. 오늘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등만 가지고 기름을 예비해라. 성령 받고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것과 모래 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이 행. 그러니까 듣고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들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지. 믿음과 삶이 일치돼야 돼.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양과 염소입니다. 이 양과 염소가 어디서 나눠지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하고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하고 일치시키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일치시켜. 왜 그래요? 예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뭐요? 겸손이요. 마귀의 속성은 한마디로 뭐고? 교만이고. 오늘 여러분이 교만하면 마귀의 속성이요. 오늘 여러분이 겸손하면 예수님의 속성이라. 자, 이거를 좀 더 내려놓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면 예수님의 속성이요. 오늘 여러분이 불행하면 마귀의 속성이라. 할렐루야. 그냥 가정에다 집어넣어보세요.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겸손해보세요. 아이고 여보 고마워. 왜? 나는 그냥 당신 아내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겸손해보세요. 하고 내가 무언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신랑하고 사는지 몰라. 겸손은 뭐? 그럼 월급 줘보세요. 고마워.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돈도 안 떼먹고 다 주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하고 나는 그냥 당신이 아내라는 사실 위에 뭐 도발할 것도 없어. 행복하죠. 직장에 갔어요.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아이고 요새 같은 불황에 저를 안 자르고 직원으로 두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충성을 다할게요. 진급했대야. 근데 내가 교만해보세요. 내가 미쳤지. 나 좋다는 남자 하나도 없네. 저런 등신 만나서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자체가 불행. 그 자체가 회사를 갔어. 야, 내가 이 돈 몇 푼 받고 이런 데 썩을 사람이냐 내가 이거? 어이 차 좀 한 잔 빼다 줄게요. 내가 무슨 다방 아가씨입니까? 내가 뭐 차 빼러 왔습니까 여기를? 내 할 일이나 시키세요. 잘렸대야.
앞만 두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다 그만두고 불행하세요? 죄송해요. 마귀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놔둬도 행복하고요. 마귀는 놔둬도 불행합니다. 뭐가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여러분 행복은 투에서 오는 게 아니고 투비에서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진짜 막 수준이 주여 잘난치기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투두와 투비는 아시죠? 무엇이래요 그것이? 잘 들으세요? 소유냐? 존재냐? 내가 뭘 가졌냐? 뭘 했냐? 거기에 내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행복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투두를 현상이라고 그러고 투비를 본질이라고 나는 그냥 붙여봤어요. 여러분이요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 현상으로 본질로 와봐. 저녁이 되면 엄마 하고 오는 놈이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투비란 말이요. 성적표 내놔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게 투두고. 여러분 엄마하고 오는 자식이 있으면 됐지. 그놈이 수마졌냐 우마졌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 말이야. 다 수맞고 없으면 다 수맞은 놈이 없으면 어떻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줄도 몰라. 저녁이 되면 여보 하고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가 가져온 월급 봉투보다 귀한 것이지. 여보 돈 벌어왔어? 왜 우리는 투피의 중요함을 모르고 투두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그러냐. 그나마 그 남편이 저녁에 안 들어와 봐. 영원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신간이 편하겠어요.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너 긴긴 밤 혼자 안 살아봐서 그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물레소리 혼자 살던 여자는 그냥 혼자 살아도요? 둘이 살던 사람은 혼자 무슨 알지도 몰라지. 우선 힘든 거 없어진 그것만 좋아하지.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을 네가 아냐. 절답선이 없어. 좀 깨세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 자체가 중요하다니. 할렐루야. 내가 왜 저 안철수 씨를 자꾸 얘기하냐면요 그거 참 훌륭해. 내가 생각할수록 그래서 그래. 여러분 내가 훌륭하다고 하면 그건 진짜 훌륭한 거예요. 내가 아무나 훌륭하다고 해? 안 해요. 왜 훌륭한 줄 아세요? 그 어머니가 훌륭한 것 같아. 아들한테 한 번도 반말을 안 했다네. 세상에 엄마가 아들한테 아드님 학교 잘 다녀오세요. 세상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존댓말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이 썩을 오살을 놈 새끼. 그냥 썩을 놈은 표준말이야.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썩을 오살 이런 거 여러분은 어떻게 들지만 우리는 아주 익숙해. 내가 무지역에 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걸러낸 거 있죠 이게 지금.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를 나무라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뚱뚱했어요. 90kg가 넘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살찐 여자가 3명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주주장집 사모님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세 분이 뚱뚱하더라고. 공통점이 다 신랑이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뚱뚱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만며느리나 돼야 뚱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의 금시계를 찼어요. 금시계를. 이 과도 이런 것도 전부 일제칼쓰고 선풍기도 없어. 부채 붙일 때 우리 집은 히다치 선풍기가 돌아다녀. 왜? 우리 집이 방앗간이었거든. 나는 몰랐어요. 때로는 창피했어요. 내가 위에 누나가 둘 있고 세 번째로 내가 아들이었어요.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이 구성이 없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무지하게 이뻤답니다.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요. 누가 주워 갈 것 같아가. 그게 다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운동회를 하면 꼭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뛰는 거 보고 싶어서. 나는 오지 말라고. 엄마 내가 1등 가가지고 상 타다가 엄마 죽게 오지 마. 왜? 한 번만 왔다 가면 나는 애들한테 한 달을 시달려야 돼. 야, 경동아, 니 엄마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니 엄마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근데 또 우리 어머니는 오면요, 본부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부석으로. 우리 아들 뛰는 거 본다고. 그러면 내가 저쪽 구석으로 몰아넣느라고. 엄마, 여기서 구경해. 여기 산이 잘 보여. 엄마, 여기가 잘 보여. 이렇게. 달리기를 팍 하는데 수천 명의 어린이가 뛰는데 우리 엄마 눈에는 나만 눈에 띄는 거 있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야. 우리 엄마는 많이 못 배우고 뚱뚱했어도 아들을 크게 사랑했어. 근데 이게 나는 우리 인간이 다 마찬가지네. 내 아는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요, 나처럼 부흥사인데 맨날 부흥이다니까 아들 운동회하는 걸 한 번도 못 간 거야. 한 번도. 그래도 어느 날 하필 운동회는 중간에 집회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어. 저 운동회를. 그랬더니 이제 지역 유지 목사님이니까 금일봉을 준비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옆에 이제 본부석에 이 목사님이 앉은 거예요. 다 뛰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뛰는데, 세상에 왜 운동복 똑같이 펴놓잖아 애들을. 그래서 딱 눈에 띄는 거야 아들이랑. 딱 뛰는데 딱 가니까 팍 뛰는데 그 목사님이 키가 적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도 적지. 4등가들이야 4등. 근데 나는요, 기왕에 그 몇 분 되지도 않는 거 주려면 5등까지 주든지 그러지. 꼭 3등까지만 줘. 별것도 아닌 것을. 뛰는데, 지 혼자 뛰어야지. 뭐 옆에도 같이 뛰니까. 4등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뛰어라! 뛰어라, 뛰어! 뛰어! 그냥 막, 어떻게든 3등 안에 들어가 보라고 막 뛰는데, 막, 저는 이를 악물고 뛰지만 옆에도 같이 뛰니까 그냥 4등으로 계속 가는데, 하나를 못 달고 4등. 4등 가면 상이 없단 말이에요. 뛰어라, 뛰어! 막 근데 앞에 놈이 가다가 팍 넘어져 버리더라 앞에 놈이.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저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한 놈 더 넘어졌으면 좋겠지. 야, 목사건 뭐건 아버지는 어쩔 수 없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근데 나는 몰랐지, 이제 어렸으니까. 커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쓰러졌어.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우리 집에 모셨어. 우리가 5남매인데 누나가 둘 있고 내 동생, 남동생, 여동생 하나 있고 내가 중간인데 어떻게야? 그냥 내가 다 모셨지. 그때 나는 우리 아내가 아주 고마운 게 하나. 오늘부터 나의 모든 업무는 끝이다. 그리고 똥 싸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나의 일과다. 모든 걸 삶으로써 스톱시켜놓고 당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일만 하는 게, 어머니는 내가 맡아서 책임을 질 테니까.
세상에 이게요, 똥을 하루에 다섯 번씩 싸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발 할머니들 누워서 똥 싸시더라도 첫째 날씬하게 조금씩 싸라. 이게 뚱뚱하니까 두 명이 들어온 게 돼, 두 명이. 혼자는 들지도 못해, 무거워서. 여러분, 사람이 이게 힘을 받쳐주면 가볍지만요, 이게 부리듯이 확 퍼져버리면요, 두 배가 무거워집니다.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아는 사람은. 네. 둘이 들어서 옮겨가지고 씻어서 다시 놓고 분을 발라주고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똥을 싸시기 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변기를 집어 넣으면 이제 닦기만 하면 되잖아. 편리하고. 우리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 이러면 될 거야. 내가 아냐? 지가 모르게 나온 것을 꼭 말을 해. 진짜. 우리 엄마는 왜 그러나 몰라, 진짜. 그냥 우리 엄마라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엄마가 미워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미워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우리 엄마하고 단판을 친 거야. 어머니, 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게 많네요. 밥 해드려야죠? 빨래 해드려야죠? 변 보시면 치워줘야죠? 냄새 나니까 닦아줘야죠?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 이 지혜가 이게. 왜? 축복기도 받는 사람,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잖아. 그죠? 또 그냥 똥치면 미안하니까 기도라도 해주니까 기도값으로 치면 되니까 우리 엄마도 덜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똥치우고 무릎 꿇고 어머니 이제 기도해주세요. 누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 천사 같은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목사님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손녀딸 손주 전대 아까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누워서 똥 싸면서 한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솔직히 내가 깨달은 체험 하나는, 이 지구상에서 누구의 기도가 제일 세냐? 목사님 기도도 세지만 똥 싸는 어머니 기도가 제일 세다. 나는 우리 중문교인들한테 다 명령했어요. 부모님 중에 네 분이잖아? 친정집 둘, 시댁 둘, 네 분 부모님 중에 똥 싸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딸이냐 아들이냐 첫째냐 막내냐 따지 말고 보셔라. 왜? 그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 최고 낮아져 가지고 지극히 지근 자인데, 이 지극히 지근 자가 작은 자가 누군가 봤더니 누워서 똥 싸는 분이야. 물론 그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진짜 어떻게 더 인간이 더 낮아지겠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1년 모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우리 예수님을 1년 동안 모신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원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집에 와서 1년 동안 지극히 작은 자처럼 계시다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받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셔야 될 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똥 싸는 어머니 보셔보세요.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내면 나머지는 못 해낼 거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워 똥 싸는 어머니 아버지의 똥을 받아내면 더 이상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요. 거기서 인간이 뭘 배우느냐,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항력 예방주사를,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은 힘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 그냥
다 알 수 있어. 한번 해보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솔직히 기본은 했지만요, 그 뒤로 얼마나 내가 달라졌는지 몰라요. 왜냐? 고맙다. 만약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도 오형제야. 나도 사무고. 당신만 바쁜 게 아니오. 나도 바빠. 왜 나 혼자 모셔야 돼? 응? 열흘씩 돌아가면서 모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형제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 사람 저거 사무 맞아 저거? 여러분 꼭 아십시오.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니고 가장 값진 투자다. 아멘.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니고 가장 값진 투자다. 시작.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니고 가장 값진 확실한 투자다. 내가 그 1년을 지나면서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여보,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아니다 확률을 더 높여서 백만에 하나, 당신 내 어머니가 꼭 누워서 똥 싸는 한이 있다고 생긴다면 내가 전혀 보안내고 똑같이 보실게. 그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삶을 양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염소가 점점 많아져가고 있어요. 뭐 말은 여전도 회장이고 뭐 말은 권사고 장로고 뭐 말은 뭐 요라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하는 거 보면 양 같지를 않아. 염소 같아.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저 비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이요 양 드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알곡 양 반석 위에 지혜로운 다섯 달란트 이 사람들 배후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성령께서. 가라지 염소 모래 위 어리석은 한 달란트 이 사람 배후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이놈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이쪽의 대표적 주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요. 이쪽의 대표적 주자가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곡이요 가룟 유다가 가라지인데 이거를 비교를 딱 해봤어요. 그러면 뭔 차이냐? 봤더니 첫째! 알곡은 주님의 고백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베드로는 주여! 주여!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랍비요. 우리말로 선생님. 예수가 선생이면 그게 바로 가라지요. 예수가 주님이시면 그게 바로 알곡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요? 선생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그러면 그게 가라지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신 줄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우리 세상에 우리 한번 주님을 큰 소리로 불러봅시다. 세 번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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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물에 빠져들어도,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먹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도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는 기도는 별거 아니야. 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야. 아멘.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은 별거 아니야.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해. 아멘. 나는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왜? 믿는 건 내 믿으면 믿어지는 건 선물이거든. 아멘. 그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 번째, 한 번도 다른 유다는 전도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는데, 가룟 유다는 한 명, 왜 그런가 봤더니, 전도 안 한 것이 지편인데, 전도면 하나님 편, 지가 하나님 편 만들 수가 없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진짜라는 사실은 뭘로 증명을 해보여봐? 전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마귀 새끼라면 전도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딱 나오잖아.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증명해라 그 말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해라. 시작. 어쨌든 첫날보다는 무지하게 낮아가고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남을 구원함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해라. 시작. 그러면 내가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 말이지. 내가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 말이지. 내가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를 구원해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알아들어 뭔 말인지요? 아, 이게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유다가 다른 게 감사가 달라요. 유다는 감사한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능력이 달라요. 베드로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문이 뭐라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 일리가 있으니, 여러분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것들이 얼마나 가라지 속에서 역사하고 저 많은 역사를 하는데 이놈을 놔두면 저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역사하겠어.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열두 제자에게, 70문도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교인들 받은 능력이 목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평신도를 갖다 다 병신도 만들어 놔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래도 많이 맞아. 여러분 목사님이 방언을 해보세요. 교인들이 방언을 합니다. 목사님이 못 해보세요. 교인들은 그래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근데 본인이 못하면 하는 것을 이상하게 봐버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하면 이상하지만 있는 것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성경에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은 몰라도. 그럼 어떻게 하냐. 솔직히 이렇게 말해야 되죠.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 그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는 나쁜 게 아니니 유용하게 잘 써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이게 정확한 말이잖아. 이게 이렇게 말해야 돼. 그 알아듣지는 못하는 시벙시벙시벙 이게 뭐하는 소리야 그들이. 다 정말 무식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목사는 다 유식한 겁니까? 아 그래요. 목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그는 무리를 걷는 걸 보고, 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시체에 매가 4일이나 지난 걸 고치는 다 봤어요. 봤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있죠. 다 봤어. 그런 스승을 팔어? 그게 인간이 할 짓이요? 근데 왜 해?
악한 놈에게 미혹되니까 하는 거지. 지정신이 아니잖아, 그게. 제정신. 응? 여러분, 나라에 그 큰 수천억, 수조 원의 손실을 입히고 자기 좀 돈 벌어보겠다고 외국에다가 기미를 빼서 팔아먹는 그 놈이 제정신입니까, 그것이? 어미 다스려야 돼. 곤장을 쳐야 돼. 무슨 인권은, 인권은. 나는요, 진짜, 난 목사인데도 왜 그러나 몰라? 이 사람이 사람을 여러 명 죽였어요. 그런 사람도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야. 얼마나 좋아, 법이. 너 같은 놈도 법은 살리자고 하는데 너는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 이 나쁜 놈아. 법이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에? 너같이 수십 명을 죽인 놈도 법은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 같은 놈도 살리자고 하는데 너는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 이 나쁜 놈아. 이상하잖아, 법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생명의 존엄성은 같이 가져야 돼요. 아멘. 응? 생명의 존엄성은. 이게 도대체, 아유, 진짜 세상이 어리허기는, 아유, 정말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지. 아유. 도대체, 아유, 답답해서. 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 응. 생명의 존엄성을 같이 가지고, 나라의 귀중함을 같이 가지고, 아멘? 응,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계몽하는 거고, 아멘? 응.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저 유다는 그렇게 살, 그 다음에 저 유다는 한 짓이 하나 있는데, 맨 도둑질만 해먹고 사는 거야. 3년 동안 그것도 전혀 안 들키게. 완벽한 놈. 전혀.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들통이 나지요. 내가 지금도 가끔 전화하는 무당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내 팬이에요. 나는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꼭 예수 믿고 목사 되라고. 그분은 배움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악한 거에 사로잡혀서 지금 무당을 하는데 그거 몰아내고 성령님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우리나라에 30만 명 무당을 다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얼마 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빨이 아직 약한가 봐요. 어떻게 말리기 여기까지 잘해. 왜? 아직 제가요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아직도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 보니까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나 봐. 할렐루야.